인도에는 이제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기업들이 뭐 지금 말씀하신 그런 기업들이 있지만 사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업이라고 한다면 타타 이외에는 생각나는 기업이 별로 없을 거예요. 네. 그런데 생각보다 뉴스에서 정말 많이 나왔던 인도 하면 이제 많이 나왔던 기사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굉장히 제일 유명한 아 결혼식. 예. 아, 이재용. 이재용 씨가 무슨 무슨 결혼식에 갔다. 맞아요, 네, 네. 그 다음에 뭐, 반기문 씨도 그 결혼식에 맞아, 갔다더라. 그래서 그 결혼식이 굉장히 화제가 됐어요. 네. 근데 그 결혼식에 갔다는 건 기억이 나는데, 네. 도대체 누구 지금 결혼식이고, 뭐 때문에 갔고, 뭐 하는 맞아요. 사람인지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지가 않아요. 아버지가 거예요. 무지 부자다. 이재용 부회장이 가야 될 정도의 부자니까. 네. 예, 우리가 릴라이언스라고 하는 그 네. 회사 이름이 릴라이언스예요. 근데 그 릴라이언스라는 기업 이름은 잘 기억이 안 나고 한국에서는 그 갑부 그 사람이 갑부더라. 아, 그래서 인도 갑부 그 집, 예. 예 무케시 암반이라는 이름만 아, 많이 등장합니다. 무케시 암반이. 예. 고영경 교수와 함께하는 말랑말랑 기업사. 자,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김프로입니다. 네. 오늘 이제 다섯 번째 네. 시간이 될 텐데 기업으로 이제 세 번째 기업이 될 것 같고요. 유니레버를 했었고 그다음에 P&G. P&G. 아, P&G 아주 재밌었습니다. 네. 자, 오늘은 어떤 기업이 또 아, 등장할지 교수님 모시도록 네. 하겠습니다. 고영경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예.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예, 반갑습니다. 자, 그동안 소개해 주신 뭐 아직 뭐 시간이 몇 번 안 됐습니다만 유니레버라든지 P&G는 그래도 좀 뭐 생활 용품 같은 것들 거의 다 영미권에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앞서서는 유럽에서 시작해서 미국 네. 기업 한번 가고 그래서 이번에는 좀 대륙을 넘어가서 인도로 네. 좀 넘어가 와우. 볼까 합니다. 인도. 네. 인도 하면 무슨 기업이 생각납니까? 우리 인도 정부가. 하면 타타. 타타. 네, 자동차 타타 회장님 그 유명한. 네, 유명하죠. 네. 인도에 그리고 글로벌한 기업들이 뭐가 있나 싶긴 하네. 뭐 인포시스. 네? 인포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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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런 기업들도 있고요. 인포시스. 예. 옛날에 미국에 있을 때 있잖아. 뭐 이렇게 서비스 센터 하면 다 인도에서 받았던 기억이 나요. 어떻게 흉내 내길 수는 없네. 인도 사람의 그 미국 영어. 아, 그러니까 콜센터가 다 인도에 있다는 거죠? 예. 예. 아. 캘커타 뭐 이런데. 예, 많이 있습니다. 뭐. 여전히 예. 많이 있고요. 예. 왜냐하면 필리핀에도 이제 그런 콜센터들이 많이 있어서 사실 팬데믹 기간 동안에 굉장히 매출이 오히려 늘었다는 그러니까. 얘기가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인도에는 이제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기업들이 뭐 지금 말씀하신 그런 기업들이 있지만 사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업이라고 한다면 타타 이외에는 생각나는 기업이 그렇죠. 별로 없을 거예요. 예. 그런데 생각보다 뉴스에서 정말 많이 나왔던 인도 하면 이제 많이 나왔던 기사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굉장히 제일 유명한 예. 아 결혼식 예. 아 이재용. 이재용 씨가 무슨 무슨 결혼식에 갔다. 맞아요. 네네. 그 다음에 뭐 반기문 씨도 그 결혼식에 맞아, 갔다더라. 그래서 그 결혼식이 굉장히 화제가 됐어요. 네. 근데 그 결혼식에 갔다는 건 기억이 나는데 네. 도대체 누구 결혼식이고 뭐 때문에 갔고 뭐 하는 맞아요. 사람인지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지가 않은 아버지가 거예요. 아버지가 무지 부자다. 이재용 부회장이 가야 될 정도의 부자니까. 예, 우리가 릴라이언스라고 하는 그 네. 회사 이름이 릴라이언스예요. 근데 그 릴라이언스라는 기업 이름은 잘 기억이 안 나고 한국에서는 그 갑부 그 사람이 갑부더라. 그래서 인도 갑부 그 집, 예. 예 무케시 암반이라는 이름만 많이 등장합니다. 무케시 암반이. 예. 그래서 우리가 오늘 시작을 한다 그러면 네. 갑부가 있는데 무케시 암반이가 있다. 그래서 그 무케시 암반이의 결혼식에 뭐 비욘세도 오고. 아 비욘세도 갔어요? 아, 비욘세가 축하 공연을 했습니다. 비욘세군요. 아. 예. 나는 그 집 딸인 줄 알았는데 그 비욘세구나. 예. 그래서 뭐 다보스 포럼급의 결혼식이 네. 열렸다. 근데 헤드라인에도 봐도 갑부의 네. 결혼식 기업 이름은 안 나와요. 아. 예. 그리고 뭐 힐러리. 힐러리도 갔어요? 예. 힐러리도 결혼식 힐러리 참석을 클린턴? 했고요. 예, 힐러리 클린턴도 참석을 했고요. 그래서 사실 이 결혼식이 굉장히 화제가 됐었는데 결혼식이 네. 사실 한 번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2018년에 한번 있었고 2019년 예 네. 그렇게 두 번의 결혼식이 맞아요. 있다 보니까 이게 중첩이 돼서 결혼식 소식은 굉장히 많이 나왔던 거예요. 사실 이 결혼식이 왜 그렇게 화제가 됐냐면 당연히 뭐 그런 그 글로벌 뭐 셀러브리티 뭐 유명한 사람들이 다 참석했고 경영자들이 참석해서 유명해졌기도 했지만 네.
이 결혼식 자체를 주관한 기업이 그만큼 파워가 있는 그러겠네요. 사실 예 그렇기 때문에 더 유명한 거죠. 그런데 이 결혼식이 일어나는 기간 동안 사실 인도에서는 네. 모든 신문과 잡지가 내내 이 결혼식 소식을 보도를 했어요. 단지 인도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미국 신문이나 뭐 영국의 방송에서도 엄청나게 이 결혼식을 많이 다뤘는데 네. 이때 전 세계만 100대가 떴대요. 전 세계가? 저 결혼식에 참석하려는 저 뭐 비욘세가 뭐 델타 항공 타고 가진 않았을 거잖아요. 그렇죠. 이재용 씨가 뭐 그냥 아시아나 뭐 이런 거 타고 가진 않았을 거잖아요. 네, 이재용 부회장은 그 대체로 이제 나올 때 보면은 이거 여행용 가방 끌고 이런 경향이 좀 있긴 있는데. 여튼 전 세계 100대에 뜰 정도로 저기는 아마 뭐 개인 비행기로 갈 수도 있겠네요. 예. 야, 근데 물론 이제 뭐 어마어마한 가쁘니까 뭐 그랬을 수는 있는데 그렇다고 해도 결혼식 뉴스가 하루도 아니고 계속 막 이렇게 며칠 동안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저 나라의 결혼 풍습하고도 관련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네. 우리는 사실은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도 그렇지만 그 전에도 굉장히 부잣집에서도 결혼식은 좀 몰래. 사실 이격도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보통 사람의 결혼식과 뭐 부자들의 결혼식이라는 게 형식과 시간과 뭐 이런 게 좀 고급스러운 데서 고급 음식을 먹는 거지. 근데 내가 미국에서 보면 주이시들 결혼식 한번 가보니까 와 진짜 흥청망청이더만. 아 축제. 완전 그냥 계속 먹고 마시고 춤추고 계속 하는 거예요. 그게 규모에 따라서 뭐 1박 2일 하는 데도 있고 뭐 하루짜리도 있고 2박 3일도 있는데 우리의 전통적인 그 결혼식 30분짜리 결혼식하고는 네, 차원이 다르다. 완전히 다르다. 그게 대부분이 네. 그럴 거예요. 그렇죠? 예, 특히 인도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직도 지참금이라는 문화가 남아있기도 하고 그리고 결혼식은 주로 여자 쪽에서 준비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딸 결혼식이 더 성대했다면 성대했던 거죠. 그래서 결혼식 한 건당 한 1억 달러를 썼다고 합니다. 저 한 번에? 예. 1200억 쓸 게 뭐. 네, 말씀하신 대로 그게 하나의 축제처럼 뭐 일주일 열흘을 계속 한 거예요. 그리고 본 결혼식은 딸 결혼식 때 본 결혼식은 그 말씀하신 네. 그 집이 저 빌딩이에요. 네, 27층짜리. 네, 네. 저 건평이 베르사유 궁전보다 넓다고 합니다. 아, 층별로 합치면? 네. 그래서 뭐 저 안에 뭐 영화관도 있고 뭐 공연장도 있고 뭐. 저런 게 많이 스노우룸? 예. 예, 그러니까 더운 나라잖아요. 예. 그러니까 인공 눈이 있는 스노우룸도 있고 뭐. 그러니까 저런 게 많이 우리나라에 있으면 아무리 이재형네 집이든 누구네 집이든 그거 아마 욕을 당연히 엄청 많이 비난을 못 볼 텐데. 샀을 거예요. 바로 이제 그 다음 날 공정거래위원회 출동하고, 예. 국세청 국세청 나오고, 국세청 출동하고. 예. 그래서 이제 이 집의 그 시가가 예전에는 뭐 한 1억 달러다. 뭐 1조. 이렇게 아니요. 예, 10억 달러. 10억 달러다. 그래서 한 1조 정도 된다 그랬는데 지금 한 2조 봅니다. 2조가 넘어갈 거라고. 의미가 있나요? 저걸 의미가 별로 사서. 없어요. 누가 살 수 있는 게 아니니까. 2조 정도 돼. 그러면 2조지 뭐. 누가 사.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 결혼식이 너무 이렇게 이제 축제처럼 지내다 보니까 네. 웨딩 이벤트 전에 사전 네. 식전 행사처럼 며칠을 한 게 이제 저 호텔에서 한 거고 그 다음에 일대의 모든 뭐 빈민과 뭐 도시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오면 예, 다 음식 나눠지고 그러니까 그런 비용들이 다 이제 포함돼서 1억 예, 달러. 예, 1억 달러. 그래도 뭐 우리로서는 상상하기 힘든 금액이고 우리 문화로서는 되게 예,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받아들이기 어렵죠. 네.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해외에서도 너무 신기하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그게 뭐 부럽다, 찬양한다 이런 의미보다는 약간 가십성 기사가 굉장히 많이 나왔죠. 한국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기사가 나오다 보니까 이분이 뭐 하는 분인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어쨌든 전 세계 부호 중에서 네. 10위에 듭니다. 10위. 예. 와. 야. 10위 안에 다 우리가 아는 사람들인데. 누가 제프 베조스가 1등이고 네. 일론 예, 머스크. 일론 머스크가 2등. 버나드 아몰트 누구 뭐예요 저거는. 무슨 패밀리예요? 그 루이비통. 아, 예, 루이비통이요? LMVH. 예, 루이비통. 아. 예. 그다음에 빌 게이츠. 뭐 빌 게이츠. 주커버그, 워런 버핏. 사실은 네. 이제 작년에는 10위보다는 좀 더 낮았는데 네. 예, 2021년 뭐 지난해 뭐 주가가 폭등한 것도 있고 뭐 이런 것까지 다 계산을 해보니까 2021년 포브스가 선정했을 때는 10위에 올랐습니다. 네. 그 어마어마한 하여튼 가쁜데 뭔 기업이냐고요 이 릴라이언스가? 예, 이 기업이 네. 이제 그 릴라이언스라는 기업입니다. 에? 그러니까 릴라이언스는 사실은 메인 비즈니스는 섬유? 석유화학이에요. 석유화학. 석유화학이에요. 예.
근데 이 기업도 사실 과거에 그럼 뭐 엄청난 아버지가 사실은 만들어낸 기업이긴 한데 자수성가하신 분인 거죠. 그 아버지가. 예. 그래서 지금 무케시 암바니가 세계 10위의 부호의 반열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네. 사실 그 아버지인 디루바니 암바니가 어떤 기업의 유산을 남겨줬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아. 그럼 지금 이제 2대 회장인 거예요. 그렇죠. 아들이. 예. 그래서 요게 이제 그 암바니 패밀리 돌아가신 아버지가 맨 아래쪽에 계신 분 디루바니 암바니고 그다음에 무케시 암바니 그다음에 아닐 암바니 그래서 동생이에요? 형제 동생 예, 동생 아닐 암바니가 동생이구나. 예. 그런데 동생도 뭐 굉장한 부호였는데 지금 순위에서 사라졌어요. 어, 왜, 뭐 잘 못 됐어요? 예, 말아먹은 거죠. 아, 물려받은 걸? 예. 예. 그러면서 순위에 사라졌지만, 한때에는 하여튼 저 패밀리가 뭐 엄청난, 예, 전체적으로 아. 다 엄청난 부호의 반열에 올랐었습니다. 네네네. 예. 그, 디루바니 암바니는 사실 굉장히 뭐 인도 당시에 굉장히 네. 빈민에 가까웠어요. 그냥 네. 뭐 빈민이라고 해봐야 뭐 아주 당시에 뭐 잘 산 사람이 별로 없었으니까. 17세에 인도를 떠나서 예멘 아단으로 넘어갑니다. 그게 1950년. 오, 예멘은 뭐 사실 거기서 돈 많이 버는 그런 분위기 동네는 아니잖아요. 예,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네. 사실은 예전에는 저 예멘의 아덴의 위치를 지금 제가 그래서 지도에 네. 표시를 했는데 네. 저기가 굉장히 유명한 무역항이었다. 아덴만. 예. 그러니까 저희가 약간 모든 물자들이 집결했다가 네, 다시 흩어지는 네, 네, 네. 무역항이었기 때문에 아. 저기에 가면 일자리를 얻을 수 있다. 네. 그래서 저기를 사촌이랑 같이 넘어가요. 1950년대. 예, 그 17세예요. 그래서 저기서 무역을 배워서 네. 이제 거래하는 방법을 터득한 거예요. 그런 다음에 다시 인도로 돌아옵니다. 네. 그래서 거기서 배운 게 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거기서 이제 돈을 좀 모아 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시드머니가 돼서 인도에서 돌아와서 하던 걸 가지고 야 우리가 여기서 조그맣게 향신료가 됐든 뭐 다른 재료가 됐든 무역을 해보자. 아. 그래서 처음에 문을 연 게 릴라이언스 커머셜 코퍼레이션입니다. 네. 무역회사 같은 거 하나 저기 만든 거구나. 저기 이병철 회장이 삼성 상해를 만들었듯이 릴라이언스 상해란 뜻 아니에요. 저게. 커머셜 예. 코퍼레이션.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이제 아시아에 있는 많은 기업들이 생각해보면 시작은 다 저런 식의 어떤 무역회사라든가 지금 뭐 소위 말하는 오퍼상이 될 수도 있고 네. 그런 데서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네. 그런데 이걸 하다 보니까 뭐가 돈이 되는지가 금방 보이는 거예요. 뭘 수입하고 뭘 원하는데 뭐가 수입이 잘 안 되는구나. 예. 이제 막 산업화에, 그러니까 뭐 공장들이 생겨나고 뭔가를 만들어야 되는데, 아, 폴리에스테르라는 걸 수입을 하면 돈이 되는구나. 그래서 폴리에스테르를 일명 약간 골드라고까지 표현을 했어요. 그게 왜냐하면 수입 허가를 받은 사람이 몇 명 안 되는 거예요. 인도에서요? 예. 그리고 그거를 수입해본 사람도 얼마 안 되니까 그리고 인도는 워낙 큰 땅이기 때문에요. 네. 몇 명의 경쟁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시장을 다 커버하기는 쉽지가 맞아요. 않은 거예요. 네. 예. 그래서 폴리에스테르를 수입을 하기 시작을 해요. 네. 그런데 저게 대박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는 이제 인도 네. 사람들이 이제 면화 예, 우리가 면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면 티셔츠 예. 이런 걸 입었을 텐데 이제 그게 사실은 촉감은 좋은데 오래 못 가죠. 오래 못 가기도 하고 비싸죠, 사실은. 예, 그러니까 생산을 많이 할 수 없고. 그죠? 예. 그런데 이제 폴리에스테르 합성 섬유를 생산하기 그러니까. 시작하는 게 생기다 보니까 원 폴리에스테르 자체를 수입을 하던 거예요. 그 대충 몇 년대쯤이에요, 그게 한 1960년대. 60년대. 예. 50년대 후반에서 이제 60년대로 네네. 넘어가면서 예, 성공을 해요. 그래서 1965년이 되면 이제 내가 수입만 하다가 수입해서 돈을 벌어보니까 야 이걸 내가 생산을 하는 게 제조 돈이 되겠구나. 네네. 예, 그래서 이제 제조업에 뛰어들어요. 그게 1965년입니다. 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산업이 막 커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원하는 네. 수요가 폭증을 하기 시작을 해요. 네. 그래서 1965년에 저걸 텍스타일로 시작을 했고 저 텍스타일을 좀 더 키워서 1973년에 상호를 릴라이언스 텍스타일 인더스트리 리미티드라는 네. 상호를 만듭니다. 저게 릴라이언스의 모태가 되는 거죠. 예. 네. 그래서 섬유가 오르기 시작한 거네요. 예. 근데 사실 우리나라를 보면 삼성이 예전에는 그렇죠. 제일 모직 제일합성 제일합성 네. 그렇죠. 이런 걸로 시작을 했잖아요. 제가 예. 지금 입고 있는 게 제일 모직. 예. 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갤럭시입니다. 갤럭시. 예. 카디날. 예. 맞죠? 자 이제 가을 됐으니까 또 한번 연락 주셔야죠. 네. 굉장히 적절한 멘트인 게요. 생각을 해보시면 그러면 내가 합성 섬유도 만들고 뭐 제일합성 제일 모직을 했다 그래요. 그다음에 뭘 만들었겠어요? 아 옷.
그 의류를 만든 거죠. 섬유가 있으니까. 비말이라는 상표를 내고. 비말 우리 안 좋아하지. 비말은 비말 우리 차단해야지. 예, 그래서 1975년에 최초의 브랜드를 가지고 의류를 내놓습니다. 아, 비말 제일 모직 나오니 제일 모직. 아. 예. 제일 모직 나온 거야. 예. 그러니까 사실 이 단계가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러네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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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과거의 광고를 보면 되게 이제 뭐 당시에는 멋스러울 수 있지만 예. 정프로 비슷한데 수염만 기름 되게 약간 정프로 비슷한데 예 인상적인 광고고요. 예. 그래서 당시 그 공장의 입구에서 이제 나오는 예, 사람들 사진을 찍은 거예요. 저 아버지군요 저기 예. 가운데가. 그래서 이런 이제 업스트림 다운스트림으로 이제 계속 확장을 하는 그러네. 거죠. 예. 그런 다음에 사실 공장을 더 확장을 하려고 했는데 자본 조달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은행에 갔는데 돈을 더 이상 안 준다는 거예요. 뭐 방법을 생각해야 되잖아요. 생각해낸 방법을 그럼 내가 상장을 할게 아예. IPO. 예. 그래서 1977년에 봄베이 증권거래소에서 네. IPO를 실행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제 텍스타일로도 컸고 폴리에스테로도 네. 컸고 그다음에 비말이라는 브랜드로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졌잖아요. 왜냐하면 그 텍스타일 제조만 할 때는 일반 사람들이 알기는 모르죠. 좀 거리가 있는데 네. 비말이라는 브랜드가 이미 나갔기 때문에 맞아요.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졌어요. 그리고 이 회사는 탄탄한 회사다라는 인식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IPO를 할 때 얼마나 잘 되겠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청약하는데 7배가 몰렸어요. 7대 1. 7대 1? 우리는 대충 한 천 대 일씩 나왔는데. 당시를 생각하면 네. 사실은 이게 전자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 가야 되는구나. 자. 예, 그래서 저 사람들이 줄 서 있는 거예요. 아 청약 받으려고. 예, 그래서 당시로서는 굉장히 대박을 친 IPO가 된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기존 은행에서 내가 대출을 받지 않아도 자금을 모을 수 있다. 그렇군요. 이게 무케시 그 단 아버지. 안바니가 승부수를 건 거죠. 증권 시장을 잘 활용한 경영자와 그렇지 못한 경영자의 레버리지 엄청 크죠. 예, 사실 그때 은행에서 대출을 안 해준다고 해서 저기서 멈췄더라면 그 다음 단계의 도약을 하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예, 사실 이 봄베이 그 주식시장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 저 때도 주식시장이 있었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영국의 영향을 받은 때다 보니까 아, 사실 1875년에 설립된 거예요. 전광판 아니에요? 지금은 이제 저런 전광판이 있는 된 건데요. 아. 과거에는 저런 빌딩에서 예 그리고 당시에 이제 그거보다는 좀 더 뒤에 생겨난 네. 전광판이겠지만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려 있는 네, 그 인도 네.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림이 있잖아요. 네. 예. 그래서 그 지금은 인도의 증권거래소가 두 개 있습니다. 봄베이 증권거래소 말고 이제 인도 국립증권거래소가 하나 더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두 개인데 이제 당시로서는 봄베이 증권거래소에서 상장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가 사실은 기업의 기초를 닦은 1단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상장 이후에 저 자금들을 모아서 네. 제2의 도약을 하는 거죠. 네. 이때부터가 정말로 대성장의 시대가 옵니다. 네. 뭘로 하셨을까? 텍스타일에서 네. 진짜 석유화학으로 거듭나는 거죠. 아. 근데 한국도 뭐네. 보면 그러니까 사실 단계를 거치잖아요. 뭐 외국에서 와서 무역하다가 야, 저 인도 사람들이 저거 한 벌씩만 옷 입어도 어떻게 되는 거야? 그거 하다가 직접 생산해 봐. 그러니까 실 뽑아서 뭐 폴리에스테 그거 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야, 이게 보니까 야, 석유화학에서 이거 다 나오는데 석유화학을 원청으로 하면 되겠구만. 예, 그렇게 가는 거죠. 예. 딱 그 한국 기업들도 사실 그런 그렇죠. 식의 커리어 단계를 밟아왔거든요. 그래서 1982년에 원사 제조 프로젝트라는 것을 이제 시작을 해요. 이것도 궁극적으로는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서 투자를 해서 공장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네. 이때 이제 디루바니 안바니가 아들을 불러들여요. 그 전까지는 이제 아들이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아. 스탠포드 MBA를 다니고 있는데 네네. 전화를 걸어서 들어와라. 공부하는 게 다 소용없다. 실전에서 경험을 쌓는 게 중요하다. 이젠 들어올 타이밍이다. 그래서 이제 학업을 접고 들어와요. 그래서 이 원사 제조 프로젝트에 투입이 됩니다. 저기 가운데 있는 사람이 이제 그 아들인가 보구나. 아들이에요, 예. 그죠? 예. 저 사람이 무케시 안바니. 무케시. 예. 저 옆에 좀 어린 친구가 손자인가? 아직 손자까지는 안 갔을 손자는 건데. 아니고. 네. 네. 예, 동네 아이인 걸로. 뭐 누구 이런 사람이겠죠, 뭐. 예,
그래서 이때부터 네. 이제 석유화학의 본래 이제 업스트림으로 좀 더 진행이 되는 거죠. 아들이 예. 이제 여기 같이 이제 경영에 참여를 하면서 예. 네. 공부 한번 제대로 해보실까요? 딱 한 달 업종 기초교육과 매매 기술을 한 번에 배울 수 있는 올인원 패키지. 업종 분석으로 기초를 다지고 매매 기술로 투자의 날개를 달아보세요. 자세한 내용은 페이지 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이게 사실은 네. 당시에 폭발적인 성장이 일어나고 있을 그렇죠. 때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나를 네. 터지고 나니까 뭘 해도 잘 되는 거예요.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속적으로 이런 플랜트들을 만들어 나갑니다. 계속해서 네. 투자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를 해보니까 그다음 투자는 더 쉬웠고. 네네. 그런데 예. 진짜 우리나라 그 재벌의 역사가 비슷한 게 비슷하잖아. SK도 그 선대에서 선경 직물회사 했잖아. 네네네네. 그러다가 야 유공 인수했잖아 우리가. 그 거기서 석유화학 그러니까 시카고에 있는 최태원 들어와 그냥. 그 최태원 회장은 마치고 들어왔지만. 네네. 비슷하네. 네. 예.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가 유니레버나 PNG 같은 영미권 기업들은 그런 설립자가 뭐 영향을 많이 미치다가 어느 순간 기업이 굉장히 커지고 나면 사라져요. 제가 초반에는 누가 설립했고 어떤 뭐 가문에서 뭐가 있었고 이런 얘기를 많이 했지만 후반부로 갈수록 그렇죠. 그 패밀리 얘기는 나오지가 않아요. 시스템으로 가는 거죠 그때부터는. 예, 전문 네. 경영인이 들어오고 네. 그다음에 외부의 투자자가 이제 뭐 대주주들이 생겨나고 그리고 트러스트로 가요. 네. 그런데 아직까지 아시아 기업들은 계속해서 창업자의 영향이 큽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대성장, 대도약의 시대를 거치면서도 계속 패밀리가 주도하는 형태가 돼요. 그러니까 아버지에서 아들 뭐 이렇게 이어가는 거죠. 네. 예. 그래서 91년에는 뭐 하지라 플랜트라고 해서 이게 이제 뭐 그 폴리에틸렌 폴리에스테르 합성 고무들을 이제 생산하는 그런 이제 대규모 단지를 네. 또 다시 이제 건설을 하는 거죠. 예. 그리고 뭐 가스도 뭐 나온다고 하고 이게 점점 더 커지면 네. 이제 오일앤 정유, 가스 정유업으로 가는 거죠. 비슷해. 예. 다네 진짜. 비슷하네 진짜. 네. 그래서 그 사실 이 릴라이언스 페트롤리움이라고 하는 데는 네. 이제 저기 리테일이 붙어 있지만 뭐 페트롤리움도 있고 뭐 페트롤리움 리테일도 있는데 그 인도 기업 인도의 사기업으로는 처음으로 S&P 뭐 무디스에서 신용 등급을 받은 회사가 돼요. 그러니까 그만큼 릴라이언스가 인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네. 굉장히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예전에 보면 이런 석유화학이나 뭐 텍스타일이나 이런 게 굉장히 기간 산업에 가까운 그 정도로 그렇죠. 이제 한국의 경제 기초를 닦은 산업들 그렇죠. 중에 하나라고 본다면 네. 릴라이언스가 딱 그런 비슷하게 길을 가는 거죠. 철강만 손을 안 댔을 뿐이에요. 네. 예. SK그룹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지금까지 이렇게 성장하는 거 보면. 그러니까 네. 초반에는 이제 그 삼성과 SK 뭐 이런 데 비슷하다가 이제 점차 이제 SK하고 비슷한 형태로 네. 흘러가는 거죠. 통신하잖아요. 네. 결국 그죠? 예. 아 통신까지 해요? 통신이 유명하지 저희가. 이동통신. 예. 그래서 사실 통신에 가기 전에 이 단계를 다 거치기 때문에 또 그 사업이 가능한 건데요. 지금 그 뭐 제가 소개해드린 거는 두 개 정도의 플랜트만 말씀을 네. 드렸는데 그 인도 전체에 10개 넘는 플랜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페트롤리움 리파이너리 오일앤가스 텍스타일에서 업스트림 다운스트림 뭐 어페럴까지 쫙 그 프로덕트 라인을 다 가져가고 네.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기초를 닦으면서 승승장구를 하고 있는데 네. 모든 기업이 어려움이 없진 않죠. 네. 어려움은 사실 다른 데서 온 건 아니에요. 네. 기업 뭐. 자체가 안 되는 건 아닌데 네. 한국에서도 항상 이슈가 되는 이야기들이 있죠. 공매도. 네. 그 PNG 같은 경우는 공매도 때문에 문제가 된 게 아니라 그 로고에 네. 그 네. 루머가 돼서 지난번 제가 말씀을 그렇죠. 드렸잖아요. 네. 예. 그런 것처럼 갑자기 릴라이언스에도 뭔가 소문이 돌기 시작해요. 야 릴라이언스가 장사가 잘 안 되는데 주가 방어하고라 애를 쓰고 있다더라. 라는 소문이 좀 돌아요. 공매도. 그러니까 공매도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그게 1988년에 그래서 릴라이언스 룰렛이라고 그래요. 도안이면 뭐다. 예. 그래서 그런 공매도 때문에 난리가 네. 납니다. 주가가 계속 하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아니다라는 설명도 하고 뭐 이제 뭐 새로운 계획도 발표하고 그런데 이런 루머가 한 번에 끝나지가 않아요. 그 PNG가 아무리 얘기해도 안 믿죠 사람들이. 예, 그 로고를 심지어 없애는 단계까지 간 것처럼 이 공매도 루머도 계속 없어지지가 않고 잊을만 하면 계속 나옵니다.
심지어 최근에도 한 번 또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공매도의 이슈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차트가 나와요. 항상 네. 그렇게 차트가 나오고 소문이 돌고 주가가 하락하는데 결국은 항상 회복해요. 다 회복합니다. 저런 큰 기업이 쉽게 그렇게 무너질 리도 없고 그다음에 무슨 신약 개발을 했는데 뭐 실패했다더라. 사실 이런 뉴스는 아니거든요. 지금 그 인발브 되고 있는 그 인더스트리가 그렇게 네. 돌아가는 판이 아니기 때문에 네. 사실 결론적으로는 항상 릴라이언스가 이겼던 그런 게임이 이루어지고는 했는데 네. 이런 소문에서 항상 시달려 왔었습니다. 근데 인도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뭐 문어발식 확장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규제나 별로 그런 게 없나요? 제재 같은 게? 사실 그 규제가 거의 있다고도 할 수 있고 없다고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인도는 중앙 정부의 힘이 굉장히 세지만 또 지방 정부의 힘도 굉장히 셉니다. 아, 뭐 그런 얘기도. 그러니까 중앙 정부보다 지방 정부마다 규제가 조금씩 다르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저런 식의 플랜트가 내 지역에 들어온다 한다면 네. 웰컴이죠. 사실은 세수가 확보되고요. 고용이 늘어나니까. 그렇죠. 지금 아직까지는 문어발 확장이라고 해도 그 고용 창출 효과라든가 경제 기여도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은 사실 크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뭐 이게 우리나라 재벌의 문화발 확장은 좀 다른 게 뭐 텍스타일로 시작해 가지고 섬유, 정유, 석유화학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까지는 보면. 예. 그러니까 우리 뭐 백화점서부터 해서 뭐 식품, 그죠? 보험, 금융 뭐 그런 건 안 해요, 저기는? 그러니까 수직 계열화 단계를 저때까지는 다 일어나요. 네. 그런 다음에 옆으로 그렇죠. 그 다음부터 아직 하는구나. 말씀을 안 드렸지만 네네. 그 다음부터 옆으로 나가기 시작하는 하는구나. 거죠. 예,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다음 단계는 이제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러면 저 릴라이언스가 저 공매도의 소문을 딛고 지금까지 왔어요. 그러면 1977년에 그 IPO를 했잖아요. 네. 그러면 그때 투자를 했으면 지금 돈으로 얼마가 됐을까? 저런 얘기를 릴라이언스 측에서 항상 제공을 합니다. 네. 왜? 공매도 얘기가 자꾸 나오니까. 네. 예. 그러면 일시 백, 천, 만, 십만, 이십만, 구천, 구백%예요. 근데 왜 저기 저 표는 저 뭐라 그러죠? 저 다운표, 심표야 뭐? 저건 왜 저렇게 두 자리 숫자에 저렇게 하나요? 인도만 저렇게 합니다. 저렇게 해요? 오. 아, 처음에 그래요? 세 자리를 해주고 예. 그다음에 그때부터는 두 자리인가 봐요. 예. 그 저기에 단위를 표현하는 단어가 따로 있어요. 우리 일시백천만처럼 이렇게 가는데 예. 다르구나. 달라요 예. 지금. 아 그러네요. 예. 그래서 인도에 가시면 인도 숫자법을 따로 아셔야 돼요. 아. 예. 그래서 뭐 크로가 있고 라크가 있고 세 개씩 예. 나가는 거에서 좀 힘들었나 봐. 만, 10만, 100만, 1000만 원. 아. 20만 퍼센트. 예. 아이고, 머리야. 그러니까, 만 원을 투자한 사람이면, 20억. 아니죠. 2100만 원 됐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지. 만 원을 투자했으면은, 네. 그런가? 만 원에 2100만 원이잖아요. 아, 그런가? 네. 좀 숫자 잘 좀 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머리가 아파요, 지금. 네. 예. 그래서 그 수익률 자체가 42년 동안이라고 네. 생각하면 저게 작아 보일 수도 있고 커 보일 수도 있는데 엄청 큰 거죠. 10만 원이면 예. 2억 1000만 원이고 네. 100만 원 투자했으면 21억 먹는 건데 2100만 원이라서 지금 안 하다는 거 아니에요. 예. 지금 말씀하신 게 그래서 만 원이라고 생각하면 그게 크게 안 하다 할 수도 그렇지. 있지만 100만 우리가 100만 원을 투자했다라고 21억. 보면 예, 21억이 된 거예요. 네, 네, 네. 아이 천만 원씩이면 210억에 1억이면은 2100억이네. 예, 그래서 릴라이언스가 어떤 악조건의 소문이 나올 때마다 저런 네. 표를 계속 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2019년까지만 표시되어 있지만 과거에 보면 저게 한 2008년에도 나온 게 있고 2010년에도 나온 게 우리는 꾸준히 누구보다 높은 성장률을 기록해 왔다. 예, 그런 어필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최근에 이제 그 2020년에 네. 보면 사실 2020년 팬데믹 때문에 그 릴라이언스의 기업 가치 그러니까 매출도 약간 줄기는 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릴라이언스의 전체 그 기업 가치 주식 수익률로 보면 뭐 다른 어떤 회사들 못지않게 남부럽지 않게 184% 예, 성장을 했습니다. 애플, 아마존 뭐 이런 회사들보다 훨씬 더
높은 성장을 이뤄냈네요. 그러니까 그러면 과연 그런 그 수직 계열화만 가지고 네. 저런 성장률을 이뤄낼 수는 없거든요. 예. 그 성장률을 이뤄내는 계기가 된 것은 이제 아들 두 명이 네. 그 경영 전반에 등장하면서 새로운 다각화, 새로운 비즈니스를 도전을 하면서 대성장, 또 다른 성장의 시대가 도래를 합니다. 네. 예. 아버지의 세대가 이제 가게 되는데 1986년에 심장 스트로크가 한번 와요. 아빠가. 예. 그때부터 아, 내가 언제 떠날지 모르니까 네. 아들들에게 이제 경영권을 넘겨주기 시작해요. 네가 경영에 일선에 나서서 사업을 해라. 그런데 그러다가 2002년에 디루바니 암바니가 타계를 해요. 그런데 아니 저렇게 부유하신 분이 네. 사업도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유언장을 작성을 안 했대요. 아 그래요? 예. 그럼 그냥 말로만 하다가 가신 거예요? 예.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싸우죠. 싸우겠네 진짜. 예. 아들 둘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닐 암바니, 그러니까 장남이 무케시 암바니가 있고 두 번째 둘째 아들이 이제 아닐 암바니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가게 구도가 저렇게 되는데. 아무 유언장을 남기고 가지를 네. 않다 보니까 야 이거는 누가 할 거냐 이건 네가 할 거냐 내가 할 거냐 이런 다툼이 결국은 생겨날 수밖에 없었어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부터는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그러니까 물론 둘 사이에 다툼이 있긴 했지만 아버지의 세대가 끝나고 이 수직계열의 세대가 시대가 끝나고 각각 무케시 암바니와 아닐 암바니가 전면에 등장하면서 네. 이제 새로운 사업을 열어가요. 네. 그런 사업들이 성장하면서 아까 보여줬던 그런 기업 가치 상승이 다시 한번 일어나는 시대가 도래합니다. 뉴 에라가 나오는군요. 예. 저기 지금 그 운구를 하는 왼쪽이 무케시 안반인 것 같고 오른쪽이 보니까 아닐 안반이. 예, 그게 맞습니다. 생긴 게 그렇게 돼 있네요. 예. 그죠? 예. 그때부터 표정이 아닐 안반이 안 좋다 보니까. 그리고 뭔가 어두워. 그 지금 화면에 네. 우측 상단에 보이는 그 아버지가 들어 있는 네. 그게 우표예요. 우표 같은데요? 네. 기념 우표가 나옵니다. 아, 인도에서요? 예. 와, 어마어마하네. 그러네요. 예. 자, 그래서 이제 네. 디루바니 암바니가 이끌었던 릴라이언스의 1세대가 끝나는군요. 이 아주 이제 막을 내리고 네네. 이제 2세대. 아. 예.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아. 이끌어가는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무케시 암바니의 시대는 우리가 2부에서 해봐야 되겠네. 뭐 아무래도 그렇겠네. 아들 2세대들은. 네. 우리랑도 보니까 비슷한 점이 많네. 이게 1세대 창업주들이 뭐 건설이든 아니면 뭐 중공업이든 이런 걸 하면서 크게 한번 마련해놓고 그다음에 그 아들들이 뭐 새로운 영역으로 계속해서 또 발전해 나가는. 자, 그럼 정프로 기준으로 하면 이제 1세대가 이제 팟빵과 유튜브를 시작했다면 네. 이제 이든이 음이 또 뭐죠 셋째가? 셋째가 이제 이엘은 이제 케이블 TV 가고 케이블 TV로 가요? 뒤로 가는 건가? 아 네. OTT. 네, OTT나 OTT 아니면 인스타로 가고 네, 그렇게 새로운 시대로 네. 가는 그림인 것 같은데 이 릴라이언스 그룹 정말 세계에서 손꼽히는 부호 10대 부호죠. 네, 이 사람들의 성장 스토리 네. 한번 다음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페이지를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고영경 교수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시대를 대표했던 1등 주식 피터 린치는 수차례 언급했습니다. 수익률 10배, 10배거는 시대의 1등주에서 탄생한다. 2년 연속 수익률 1위 올해의 펀드 매니저 이한영 본부장이 돈이 몰리는 산업의 1등주를 미리 파악하고 매수하는 타이밍을 명쾌하게 보여줍니다. 바쁜 개인 투자자들을 위해서 이한영 본부장이 실전 매매에서 반드시 사용하는 지표와 데이터만을 골라 한 권에 담아냈습니다. 당신도 1등 주식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네이버나 가까운 서점에서 시대의 1등주를 찾아라를 검색하세요.